Alright, now we can continue on with the main story, because we are caught up on all of our side quests for now. Thanks for what? 21. Alright, Adam. Oh, Lockwood.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날 준비 된 거지? 준비는 끝났어. 드디어 알파 시그널 캐치키의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 기대 성능을 발휘해 준다면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몰라. 자, 그럼 매트릭스 11으로 안내할게. Yeah, let's do it. ...오래된 건물이라 작동하지 않는 게 맞네. 지하시설... 방공옥 같은 건가? 비슷한 역할도 했지만 여긴 지하철역이야. 사람들을 태우고 거미줄처럼 도시를 누비던 교통수단이지.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야. 자, 그럼 알파 고어를 회수하러 가보실까? 먼저 안쪽으로 가고 있을게.
조심해. 오래돼서 여기저기가 약해져 있어. 길도 복잡하고. 저쪽 문은 열어놓는 게 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야. 살펴보자. 잠깐님, 무슨 소리가? 뒤쪽에. 하고 있다니. 야, 시체를 숙주로 삼는 네이티브는 처음 봤어.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지. 위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는 건 어때? 드럼통이 또 위험하게 굴러다니는 거야.
생존자들이 살았던 흔적. 터널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녀석이었어. 뭐 징그럽지 않은 녀석은 없지만 열차를 조금씩 침식한 것 같았어. 여긴 좀 안전해 보이네. 잠깐 쉬었다 가자. I love that, I somehow, on the second try, I still didn't dodge that far enough. I've been hit by this train both times. Why, what is it the resting camp that's highlighted? The camp that's highlighted. I thought it was another locker to open. Which is weird, and I'm just like, I don't think there's another locker to open.
상황을 좀 살펴보고 공략하자. 고전했네. 다친 데는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상자를 열어보자. 퓨전 세리머니. 위층에 퓨전 드라이브가 있던데. 가볼까? 드디어 빛이 보이네. 만만치 않은 네이티브들도 보이네. 내게 맡겨. 맵데이터 복구가 끝났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길이 끊겼어. 코어의 위치는 저 위쪽 길로 이어지는데요. 그럼 올라갈 길을 찾아보자. 잠깐, 저 길 진짜 간다고?
조금만 헛디디면 끝이라고. 아직은 문제 없어. 이브, 절대 아래를 보지 마. 저기 로프가 보여. 어째 좀 불안한데? 다른 선택이 없잖아. 조심해서 따라와. 쉽지 않은 일이었어. 고마워. 도움이 컸어. 이브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 듣다니 나쁘지 않은걸.
알파 코어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야야 머리 밀지 마. 오퍼레이팅 중이거든. 쉬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내가 안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허, 어디 남의 일자리를 넘보려고 그래? 자자, 둘 다 그만. 이제 출발하자. 빨라지고 어서 벗어나자. 이브, 잠깐 바깥을 봐봐. 황량해. 자이온이 북적일 때가 그리워지는구만.
오케이. 도착. 이 위쪽으로 길이 있어. 그 앞에 캠프도 있고. 좀 들르자.
나가는 소리 들었어? 응, 나도 들었어. 준비. 마무리였어. 만만찮아 보이는데 올라가서 살펴보자. 리프트를 돌려가며 열차를 세척하는 용도인 것 같은데 제어판을 조작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는 건 어때? 출구는 그쪽에 있거든.
이곳 아래에서 코어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아무래도 상하수도 시설을 지나야 할 것 같아. 또 하수도야? 몸이 젖는 건 피하고 싶은데. 여긴 상하수도 설비 위에 교통망을 얹은 구조라서 말이야. 뭐 내키지 않으면 다른 루트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야. 왜 가마스커드 채널로 이런 소리가? 네이티브 레벨로는 통신회선 해킹은 무리일 텐데. 어? 노이즈와 알파코어의 네거티브 패턴이 일치하고 있어요. 대체 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서두르자. 어쩌면 강화부대 생존자일지도 몰라요. 알겠어 릴리, 서두를게. 릴리, 내 통신회선에서 나가줄래? 흥, 시사해. 뭐? 먼저 간섭한 게 누군데? 그만, 집중하고 내려가자. 여긴... 와, 여긴 좀 복잡한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저 문으로 나갈 수 있겠어. 갈 수 있는 길은 왼쪽과 저 사다리. 일단 통로부터 살펴볼까?
1층으로 가보실까? 문을 열 방법만 찾으면 되겠어. 찾았다. 숨은 제어 장치. 비상등이 깜빡이는 곳까지 갈 수 있겠어? 또 헤엄쳐야 하네.
Come on, game. TV에게 변화가 생긴 걸까?
났어. 그렇게 좋아? 상자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 반성감이네. 반성까지야? I didn't mean to fall down, but now I know that you can't go down there. So I guess that works. There are still remains of the It highlighting the light. Can't interact with the light. It's so weird.스피어의 구원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진짜. 이곳에 남은 기억들만이라도
마더 스피어로 보내주고 싶어. 내가 도울게. 저도요, 저도. 모두 고마워. 기타라는 악기야. 구애를 위해 만들어진 유서깊은 물건이지. 아, 아니지 아니지. 이건 신이 하사해 준 마지막 쾌락이야. 아, 바카스야. 어려웠겠는데. 이건 피아노라고 했나? 맞아. 여기 사람들에겐 음악이 큰 위안이었나 봐. 여기도 잠겨있네. 이 문은 지금 이 드론의 해킹 레벨로는 무리야.
짐승에도 시계. 저거 봐, 이봐. 이 구식 발전기는 아직 작동하는 모양인데 이걸로 리프트가 작동하는구나. 아, 이런 건 질색인데. 왜? 영화 본 적 없어? 이건 이벤트 트리거라고. 가동시켜보자.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아까 강화 스쿼드 채널에서 들렸던 노이즈 말인데요. 응? 그게 패턴을 분석해봤는데 이런 문장이었어요. 날 죽여줘. 짐식의 근원에 도착해보면 알 수 있겠지. 무슨 뜻인지.
저기 앞에. 쉽지 않은 상대였어. 괜찮은 거지, 이브? 그래, 계속 가자.
왜? 아니, 배드 엔딩 루트 같아서 말이야. 스캔을 해보자. 게이트는 총 세 군데야. 근데 이것저것 많은데? 친구를 찾는 게 먼저야. 고장난 문은 미련을 버리라고. 헤엄치는 건 왜 싫어하는 거야? 글쎄, 태어날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고나 할까. 기본적으로 지상의 물은 오염이 없어.
관리? 좀 더 늘어볼까? 글쎄, 꼭 그래야 하나? 철저한 조사는 기본이라고, 기본.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하지만 투자한 만큼 소득도 있었다고. 그런 건 상관없어. 실험하고 싶어. 'It's a trap! Run!여긴 공기가 달라. 나도 긴장돼.
진짜 살았네. 여기서 정비 좀 하고 가자고. 알파 시그널과 아주 가까워요. 이 계단만 오르면 알파 네이티브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브, 여기 좀 봐. 이건 2차 강화 부대 레거시야. 어서 작동시켜 보죠. 지난번 레거시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잠깐만. 여기서 들었다간 다른 네이티브들을 자극할 수 있어. 레거시 감상은 알파 9호를 회수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래. 지금은 알파와의 싸움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일단 챙겨둘게. 가자. 예, yeah, more HP. That's all the items here. 구시대의 호수 정화 장치야. Gross. 그리고 침식의 근원. 그래, 드디어 왔어. 저기 봐! 공중에 뭔가가 매달려있어! 살아있는 인간 같아. Time for a cool boss fight. 이제 어쩌지? 우선 군체에서 구해... 이 노이즈는! 설마! 네가 왜 여기에? 어, 알파 시그널을 치솟고 있어요. 이브, 저건 알파 네이티브야. I don't even understand how that didn't hit me, but okay. Ah!
Gross. Blocking, come on. We're talking.
방아 부대원이 알파 네이티브로 잠식되는 일이 발생하다니. 엘더가 버린 짓인가? 그녀의 메모리 스틱을 볼 수 있겠나? 여기. 엘더 네이티브와는 다른 느낌일세. 검은 날개가 달린 네이티브가 어렴풋이 보이는군. 검은 날개. 나와 타키를 공격했던 놈이 틀림없어. 왜 그런 짓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오심이 느껴지는군. 왜 우리에게 증오심을?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는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지만 이건 뭔가. 놈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퍼스널 링크의 범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다른 알파 네이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이퍼셀이 필요하겠구나.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In this lighting, the hair is more pink and was dark red. 사막 지역의 동쪽 끝, 어비스를 해보아. 이번에도 쉽지 않을 터이네. 서두르자. 네. Bad, or I'm not paying attention to colors. I might not be paying attention. No, see, like, in this scene, it's more red. Noom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꼭 놈을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말겠어. 이런 과오 반복되어서는 안 돼. 방금 뭐라고? 아니야. 우선은 레보아로 갈 준비를 하자. 떠날 준비가 되면 나지 들어와줘. 당신은 잘 모르겠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도 혼자 임무를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 그런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난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있어. 벼락을 뿜어내는 네이티브 원정인 저눈이 헤어 그늘에 숨어있다가 난 비겁한 놈이고. 그만. 원정을 갔던 지역이 대사막에. 알겠어. 이봐, 괜찮아? 여기... 나한테 다 끝장이야. 좀 진정해. 네가... 이브... 천사? 이젠 천사까지 날 필요... 그래서... 나한텐 동생이 있어. 하늘이 무너질 때 난 늘 그 아이의 메모. 그러다 자이온이란 데가 있... 대사막을 횡단할 때 네이티브의 공격을 받... 그놈의 인형은... 그건... 여기서 이 개같은 꼴이 보여. 다 끝장이라고. 내가 미쳤지. 대사막. 그러고 보니 대사막 지하. 소용없어. 마더스피어가 내린 법. 이게 누구신가?
전사. 맞아, 그래. 맞아. 뭐야? 당신. 이 겉. 글쎄. 자원? 맞아. 우리 시민들이 방법이 하나 있다. 본론만 말해주겠어? 대사막의 옛 물류실. 여하튼 거긴 우리가 함부로 발을 들였다간. 하지만 거긴 봄 전사. 당신이라면 당신은 날 돕고. 좋은. 아담, 거기라. 자매국 천산. 뭐, 어서 오세요. 저 왜 그래? 할 말이 있으면 해. 그게 그런. 요즘 자주 찾아와. 말해봐. 저번에 구해주신 트렁. 이번엔 좀 더. 언니 이야기가 하고 싶은 모양이네. 네, 언니랑 대사막 북 웬 무서운 괴물한테 습격 전 흙먼지를 헤치며 그 후론. 천사님, 거기 고립돼 있을 뿐이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카야, 그건 좋아. 대사막 북쪽 지역이라고 했지? 네, 천사님. 덕분에 언니랑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딸의 머리를 굽어엎고 이제 내게 적었네. 괜찮은데 전사. 훌륭한 선비. 싸우는 것보다 스컬을 찾는 게 더 어려웠어. 어머, 천사. 이렇게 잘 맞는 걸 보기. 뭐? 워낙. 이게 보여? 이걸 좀 복원해 보려고. 네가 이런 위험한 병기를. 그래. 하지만 물론 이게 정말. 그리고 우리 자기한테 거부할 수 없어? 까칠하시네. 그리고 뭐라고? 진정해, 대사막에서 통제를 잃어버린 갑 파괴하고. 너라면 거뜬히. 좋아, 이건 자연 시민들을 위. 딜. 천사. 안녕. 역시 그래. 재밌었어. 또 봐. 그래. 이봐, 나쁜 스... 천사님! 무슨 일인데? 천사님은... 뭐? 저는... 하지만... 그이는... 그이의 시체는... 하지만... 자유 밖으로...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물속에 오래 방치돼 그건 상관없어요. 그의 흔적을 간직할 수 내가 오아시스에서 찾아봐. 그래 주시면 꼭 찾을 수 있다는 보장. 이분 기다리고 있었어.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물론이죠. 무려 타키 디바 기질 타키의 무기와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대단해 릴리. 타키도 보고 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비할 곳이 있나요? Alright everyone, I'm gonna stop there for now. Thank you for stopping by, and I will see you all next time.